아. 원래 하시던 일이 그리우셨겠다. 아예 일을 하고 말지 내가. 저런 거 하셨었어요? 그렇지. 그게 마음 편하지. 와 근데 오늘 밥 진짜 맛있네. 근데 아버지가 챙겨줘도 더 맛있는 도시락일 수도 있어요. 그렇지. 아빠와 함께하는. 아. 아 근데 진짜 오늘 도시락 왜 이렇게 맛있어? 딸내미 노래 듣느라고 또. 어? 지금 뭐야? 어? 배아인? 응? 안녕하세요. 커피차. 팬들이? 네. 와. 진짜 대박이다. 진짜 뿌듯하겠다. 그러니까. 와, 멋있다. 수고하십니다. 커피 얻어 먹어도 돼요? 이거 돈 안 내도 되는 거예요? 아 그래요? 모든 사람이 얻어 먹는 자리입니다. 근데 이걸 아연이가 하는 거예요? 뭐예요? 아 팬분들이요? 아 고맙습니다. 아연이 아빠라고 그러지. 그러게. 그래 좀. 놀라우면서도 신기했죠. 솔직히 가수라는 거는 그 가수를 지지해주는 분들 안 계시면 가수 아니잖아요. 팬분, 특히 팬분들이 우선이잖아요. 그런 분들이 이 딸내미한테 이 커피차 같은 이름까지 보내주셨다면 대단한 거죠? 그럼. 아연이가 행사장 가서 무대복을 화장실 가서 갈아입고 나온 거예요. 그땐 차도 없을 때. 아 예전에? 네. 기차 타고 버스 타고. 그때 생각하면 솔직히 눈물 나요. 그때 생각을 지금 봐봐요. 하늘과 땅 차이. 기분이 좋았고요. 아까 괜히 거기 커피 타시는 분 있잖아요. 그분하고 계속 얘기하고 싶었어요. 기분이 좋아. 이게 우리 딸이라고 얘기해. 그냥 막 그냥 여기 등신대 서 있잖아요. 그 서 있는 나 앞에서 그냥 그분하고 계속 얘기하고 싶었어요. 그 정도로. 계속 눈에 담으시네 저 흐뭇한 광경. 좀 찍으시죠. 아 찍으신다. 아. 오. 일부러 끼우려서 찍으셨네요. 역동적으로 보이려고.